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신덕입니다. 네오티스라는 종목인데, 얘는 전기차 관련인데, 뭐, 딱히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지금 파동이 생겼죠? 이런 식 개미 털고 있어요. 거래량도 많이 없는데, 최대 거래량 여기 터졌죠? 여기서 터지고, 이게 변곡 캔들이에요. 그러면 위든 아래든 가겠죠? 그래서 아래로 빠진 거예요.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빠지고 다시, 저점을 이렇게 올리면서, 위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매출이 아마 미래에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랐겠죠. 뭐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랐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거래량도 없는데 뭔가 계속 파동이 생기면서 개미를 막 털고 있어요. 삼각수렴 조정하고 조정 파동에 항상 끝자락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조정 파동의 끝자락에서. 그럼 이런 거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먹는 거죠. 또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인버스 파동이 나왔어요. 1, 2, 3, 4, 5. 그리고 ABC가 나와야 되는데, 조정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윗골이 달리고, 여기서 파동이 한번 끝난 것 같아요. 끝나고 다시 한번 시작되는 파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눌림에 잡으면 되겠죠? 크게 보면은, 얘도 크게 보면은, 차트적으로는 괜찮아요. 이러한 박스권에 있는 주식이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간, 지금 중간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요 위에가 26% 정도 돼요. 그리고 여기 매물 소환 봉이 두개 보이죠? 여기는 누군가 지금 매물 소환해 놨기 때문에 지금 요게 다 매집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 구간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차 매도 자리, 여기 2차 매도 자리로 보면 될것 같아요. 뭐 거의 전고점까지 뭐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왜냐면 패턴으로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터졌기 때문에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 대비 지금 바닥에 많이 터졌어요. 세력은 바닥에서만 사고 개미는 고점에서만 사고. 그래서 한번 네, 요 종목들 한번 봐도 나쁜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위로 틀었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권이죠. 이러한 박스권을 그려놓고 하단에서 잡으면 돼요. 하단에 잡거나 아니면 내 단타로 접근한다. 이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먹고 싶다 하면은 요 부분에 사면 된 거죠. 1, 2% 정도 요 선에 사면 돼요.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 들어오면 다 매수 구간이 되는 거예요. 추세를 틀었기 때문에 하락 추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락 박스권이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저점과 고점이 올라왔기 때문에 누군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건 누군가 방목하는 그림. 방목 스타일로 개미를 턴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은 있으니까 세력 타점 21선이에요. 21선이 제일 좋고 그러니까 21선 내려오면 땡큐하고 잡으면 돼요. 아니면 내가 좀 싸게 잡고 싶다. 그러면 이 하단에서 사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